한반도에 쏟아진 폭우는 많은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번 홍수는 기후변화를 실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저희는 홍수 피해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호수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 같은 도로가 끊겨 있고 그 사이로 황톤물이 쏟아내리듯 흘러갑니다. 9일 새벽 4시쯤 경남 창녕군 이방면의 낙동강 제방이 계속되는 폭우로 불어난 물에 붕괴돼 4~50m가 유실됐습니다. 저기 한참 보고 보이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합천보 근처의 낙동강 제방이 붕괴돼서 인근 두 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낙동강 본류의 제방이 붕괴되는 일은 좀처럼 없었던 일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방이 무너진 곳에는 배수문이 있었습니다. 배수문과 제방의 흙 사이로 물이 들어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한창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바위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쪽 제방에는 바위가 아니라 모래가 보입니다. 자갈이나 진흙 등 제방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른 재료는 보이지 않고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제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방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모래 제방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했는데 이제 모래로 된 거라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모래만으로는 제방을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방송 나가는 걸 보시면은 사실이라는 걸 알 겁니다. 만약에 모래로 짓다가 하면 다 터져버려야 되죠. 모래로만 갖고 제방을 어떻게 짓습니까? 설계 기준에 맞는 양질의 재료를 가지고 제방을 축조를 하죠. 과연 무엇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제방이 무너진 곳의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방이 재질이 그 모래로 만들어진 제방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전부 모래네요. 낙동강면에 그 전부 모래입니다. 그럼 거기 사시는 그 저기 주민분들은 그게 다 모래 제방이라는 거는 뭐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군요. 네, 네, 그렇겠지. 그 낙동강 주위에 대고 내려가면 전부 모래라요. 제방이 그게 뿐이나 이것도 다른 데도 많잖아요. 다 모래 모래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저 이 제방 관리 책임자는 이게 아주 양질의 재료로 만든 제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모래제방이거든요. 보시기에 네. 어떠세요? 뭐 모래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방을 만들 때도 제방 그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어기고 만들어놓은 그런 제방처럼 보이네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모래제방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낙동강에 네. 다른 곳도 네. 그렇게 모래제방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농후하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4대강 사업으로 그 4대강 본류는 뭐 홍수 위험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는데 네. 모래제방을 놔두고 뭐 홍수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저 제방 겉으로 봐서는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또 뭐 이런 홍수가 났을 때 또 어느 포인트에서 또 문제가 생길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겠네요. 예. 4대강에 16개 보가 있는 지역에는 이번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 이걸 본다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기능, 홍수 피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에 네. 홍수 조절 기능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큰 홍수에도 네. 홍수 피해가 적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신 분의 좀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위 말하는 그 뭐 수자원 용어 사전이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보를 정의를 해놓을 때 취수 기능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보들은 네. 위에서 이제 큰 물이 내려오면 홍수가 나면은 무조건 문을 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문을 네. 수문을 이렇게 닫아서 물을 가둬가지고 뭐 하류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내려오면 그냥 여는 그런 게 본데 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홍수 조절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홍수 조절 효과는 없다. 오히려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났을 때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혹시나 잘못해서 수문 개방이 좀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홍수위가 올라가서 홍수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또 반면에 이제 이번 그 낙동강 네. 그 제방이 붕괴된 것에는 옥천보가 네. 홍수를 좀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가지고 제방이 네.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얘기가 됐듯이 홍수 때는 가동보에 수문을 열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도 다 문이 열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막혀 있었으면은 상류 제방에 좀 무리를 주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수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그 영향을 줬는지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취재진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섬진강 제방이 무너진 전라북도 남원시 금곡교 일대입니다. 섬진강과 주변 마을을 가르는 제방의 한 가운데가 뚝 끊겼습니다. 무너진 제방 사이로 누런 흙탕물이 쏟아져 나와 주변 6개 마을이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섬진강 본류의 제방이 무너지자 야당은 공세를 폈습니다. 섬진강도 4대강 사업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섬진강이 그 4대강 사업에 이제 빠졌던 것을 굉장히 뭐 다행으로 생각하던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끊어진 제방으로 가봤습니다. 제방의 재질은 낙동강의 붕괴된 제방과 달리 자갈 등 강한 재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방은 왜 무너진 것일까요? 당시 공중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무너진 제방 옆의 다리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리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리보다 제방이 높은 것이 보입니다. 다리가 제방보다 낮으니 다리를 통해 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리의 오른쪽, 나중에 제방이 무너지는 곳은 아직 제방이 온전합니다. 그 다리 있는 데가 뚝보다 낮잖아요. 다리가 뚝보다 낮죠. 낮게 되죠. 예, 뚝보다 낮아. 그러니까 그걸로 물이 들어와 버린 거죠. 예? 네, 그렇죠. 그 자리, 예, 자리 도로 따라서. 예. 그래서 그 장비 수입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막았어요. 예, 보니까 다리에서 들어오는 물을 손백으로 막았어요. 네. 막고 보니까 그 위에가 이제 주저앉아 버려서 안쪽이. 네. 거기를 이제 또
작업을 했죠. 예. 손병으로. 예. 근데 거기서는 안 터지고 위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왔었죠.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결국 섬진강 본류 제방 붕괴는 강물이 제방을 넘친 게 아니라 제방보다 낮은 다리를 통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제방을 안쪽에서 무너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홍수에 소들이 축사 지붕 위로 올라간 소식으로 유명한 전남 구리의 양정 마을입니다. 저희가 찾았을 때는 지붕 위에 마지막 소가 남아 있었는데요. 무엇이 이 소들이 홍수 피해를 받게 했을까요? 축사 근처에 있는 다리 밑으로 제방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쪽 제방이 제방이 양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쌓여 이 높이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터진 데는 제방이 가다가 푹 꺼집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다른 제방보다 높이가 낮아요. 제방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서 낮아집니다. 서시천이 불어나자 물이 다리 밑 제방의 낮은 부분을 타넘어 들이닥쳤습니다. 실제 상황 영상입니다.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제방을 낮추는 게 아니라 교량을 올렸어야죠. 교량을 올린 다음에 제방 고는 그대로 상하류가 그대로 가서 그렇게 원칙대로 설계를 했다면 저 서시 1교 아래 제방으로 물이 올류할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공사 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한 군데가 이렇게 낮게 돼 있으면 네. 다른 데를 아무리 제방을 높게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하천 관리라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한 군데만 터지면 그쪽으로 물이 몰려서 다 터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군데라도 빠짐없이 꼼꼼히 관리하는 게 핵심이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섬진강의 이 제방이 무너진 부분을 가지고 네. 섬진강에도 4대강 사업을 했어야 됐다. 네. 그랬으면은 이렇게 제방이 안 무너졌을 텐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예를 들어 지금 이 서시천의 문제만 봐도 지금 이게 이 합류 지점 이런 데다가 이 제방을 그냥 쓸데없이 그 뭡니까 교량 아래쪽으로 제방구를 낮춰놨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잘 좀 조사를 해서 이 경간장만 올리고 제방을 쌓았으면 이런 문제는 이 구례 읍내가 이게 그 침수된 일은 막을 수가 있었겠죠.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썼는데. 네. 그 22조 원을 정말 제대로 된 치수 정책에다가 썼다면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홍수 피해를 네. 많이 좀 절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었겠죠. 강바닥을 파가지고 네. 홍수를 막는다는 얘기는 좀 현대적인 방법이 아니군요. 네. 금강하고 영산강도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2011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2016년 이 하상 자료 관측한 하상 자료를 보면 약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지났는데 준설로 깎아놓은 그 빈 공간에 5년 동안 20%가 다시 대매해졌다는 결과가 그 4대강 조사 평가다 보고서에 공식 보고서에 있어요. 5년 동안 20%가 뭐 다시 대매어지면 뭐 몇 년만 지나면 그 준설로 그 만들어낸 빈 공간들은 당연히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 준설 효과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준설로 인한 홍수 방어 효과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생태계만 망가뜨리고. 그렇습니다. 이 수해를 당할 때 4조씩 매년 넣는 예산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엎드려도 평소에 4조가 들어갑니다. 강에서. 그러면 그 사족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걸 매년 한 1, 2조만 더 보태가지고 한
공사해서 한 3년 후에는 앞으로 매년 들어가던 사조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럼 국가적으로는 늦어도 5, 6년 지나면은 국가 예산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장기적으로 그게 되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조를 써서 4대강 사업을 하면 홍수 피해가 훨씬 줄어든다고 했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나 지천에서 발생합니다. 이번 홍수 기간 중에 큰 피해를 입은 구례입니다. 구례읍을 지나는 섬진강의 지천 서지천이 범람해 시가지 대부분이 침수됐습니다. 물이 언제 넘쳤나요? 7시 40분, 예. 한 8시. 그때 물이 그냥 느닷없이 넘어왔었어요. 아, 예. 숨쉴새도 없이. 아, 예. 이게 막 내가 막 계속 방송을 했지. 어디까지 찼나요, 물이? 여기. 사람들이 아 여기까지. 아, 예. 아. 섬진강 본류의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도 있었지만 막상 큰 피해는 지류인 서지천이 범람해서 일어났습니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9년 2년 동안 일어난 홍수 피해액의 98%가 서지천 같은 지방 하천과 소하천에서 생겼습니다. 점점 국지적으로 강한 폭우가 내려 산사태와 도심에서의 홍수도 큰 피해를 났습니다. 기후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홍수 대응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4대강 사업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만약 이번 정부에서 좀 더 그 4대강 재자연화라는 그런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뭐 지금 제방이 터졌던 낙동강이나 뭐 이런 데에서 보드를 과감하게 좀 철거를 해서 그 홍수 방어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줬다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 섬진강 홍수 피해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발들일 틈이 없었겠죠. 보를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강을 과거의 강의 모습으로 예. 돌릴 때 네, 직강화된 수로도 예전처럼 좀 구불구불하게 좀 돌리고 아, 예. 그러면서 홍수파가 일시에 많이 몰려서 내려오는 걸 막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구불구불 본류도 구불구불하게 돌아다녔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맞습니다. 예, 일직선 폈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것도 결국은 홍수위가 올라가는 조건을 만들어 준 거죠. 결국은 이게 홍수가 더 빨리 그렇습니다. 바로 직행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을 만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배가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구불구불하면 배가 못 다니니까. 예, 구불구불하면 배가 다니기 어려우니까. 예, 정확한 야, 지적입니다. 참, 예, 그러니까 예, 이걸 재자연화를 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홍수도 네. 내려올 때도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제 좀 퍼지기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홍수비가 네. 아무래도 내려가게 되니까 네, 구불구불하게 되면 네. 네.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이신데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오히려 그 재자연화가 늦어지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역공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다시금 조금 공격을 받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